좋은 교회, 좋은 TV. 욥의 친구들 가운데 소발은 욥이 친구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발 또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트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은 먼저 욥에게 악을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사랑하여 악을 행할 때에 그 악한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것으로 세상의 재물들을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든 결과이진 않지요. 죄를 지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해요.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악한 자들은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낙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누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론이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살지만 악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들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미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소발은 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이 도대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였습니까? 소발은 마치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죠. 이어서 20절 말씀부터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20절부터는 악인들이 겪을 마음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악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보시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으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그 음식이 배에 차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배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악한 자가 철의 무기를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 화살을 쏘아서 그 사람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 화살을 빼내었더니 그것이 쓸개에서 빠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에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잃을 것이고 무엇보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이 마지막에 그 사람을 고발하여서 그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발은 악한 자가 받을 분깃이 이러하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악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욥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서로 간에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발의 말은 대략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의인들도 분명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보탬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오직 예수뿐이네. 좋은 교회, 좋은 TV.